안녕하세요. 테나시아의 유혜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배우 이정재 씨가 감독으로 이렇게 영화를 연출하신 헌트 제작보고회에 왔습니다. 절친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정우성 씨가 또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 그 칸에도 또 초청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벌써부터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선 저는 메가박스 성수에 와서 이렇게 헌트 제작 보고 표를 받았습니다. 좀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를 좀 앞에서 가까이 보고 싶어가지고 좀 맨 앞자리로 취재 기자들이 앉을 수 있는 맨 앞자리 가운데 쪽으로 자리를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보도자료 팜플릿도 받았고요.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는 23년 만에, 태양은 없다 이후 23년 만에 한 작품으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짜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두 분이 한 스크린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너무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저는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네 번 거절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마음의 표시들이 네 번의 어떤 거절이 된 건데. 사고 초려를.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 양반의 불안한 이 노력이 지금은 이제 준비가 된 또 시나리오도 이제 그만큼 좀 안정화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번 같이 유튜브 앞에서 깨지더라도 어떤 결과가 오든 후회 없이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두 분을 한 스크린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가장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선배님, 이정재 선배님이 저에게 배우로서 시나리오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죠. 이렇게 하게 돼. 그 순간 어떠셨어요? 딱 배우로서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이정재 감독님께. 아, 고맙긴 한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태 씨. 예, 그 이정재 감독님은 처음 뵀을 때가 오징어 게임 촬영장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악수를 나눠 기억이 있고, 정우성 선배님은 신의 한수 기술편이라는 신의 한수의 두 번째 작품의 뒤풀이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제가 그 이 두 분들 사이에서 제가 연기를 할 수도 꿈에도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너무나 지금 약간 꿈 같고, 그때 보냈던 그 촬영 현장에서의 시간들도 좀 다 꿈 같은 시간들이었고. 사실 두 분의 우정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정인데, 이번 작품을 함께하면서 더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믿음. 네, 그래서 깐네에 신혼여행 갔다 오고.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신혼여행지를 그쪽으로 바꾸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촬영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거든요. 컨펌해야 될 게 수고시 많고, 다음 촬영 준비해야 되고, 또 촬영 당일 또 뭐 배우 쿨타임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와서 먼저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그 쏘는 에너지의 양이 뭐 서너 배는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 체력적인 면에서 지쳐가는 모습도 보이고, 그게 사실은 농담식으로 한 얘기인데, 그런 어떤 그 자기가 어찌됐든 자기가 선택했고 본인이 선택했고 본인이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쳐가는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아름답기도 하고 응원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정우성 씨가 이정재 감독께 그렇게 비타민을 많이 챙겨주셨다면서요? 아니, 비타민은 자기가 챙겨주지 않아도요. 계속 주머니에 넣고 계속 먹어요. 저보다 연출을 먼저 이제 보호자라는 영화로 이제 촬영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보다 체력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삼 엑기스를 이제 산삼 엑기스를
아, 인삼 갖고 산삼으로. 예. 아, 대단합니다. 자, 두 분 정말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요. 아니, 사실은 그 이 초보 원작에서는 전혜진 씨가 연기하신 방주경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작았어요. 총 3번 정도 나오는. 네. 근데 병원 혼자 혹은 이제 정도 혼자서 이제 대부분의 양을 채웠는데 이게 뭔가 좀 조화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방주경이라는 인물을 제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 이제 설정을 다시 바꾸고 그리고 이제 훨씬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요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서 액션도 잘하고 수사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스마트하고 스마트하면서 위트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모든 거를 다 잘하는 배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전혜진 씨의 여러 영화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위트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굉장히 또 정직한 그런 정의로운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근데 그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해주셨고 특히 액션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잘 하실 수 있을까 총 같은 거 이렇게 막 좁은 공간에서 총 쏘시는 것도 너무 잘하시고 잠깐 여기 보셨지만 뭐 남자 따귀를 팍 때리면서 뭐 대사도 뭐 멋지게 하시고 그런 건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진짜 맞는 캐를 연기해 주신 전혜진 씨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 오늘 메가박스 성수에서 진행된 헌트 제작 보고의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이정재 배우 이정재 씨가 감독으로 처음 데뷔하시고 또 연출을 맡으신 헌트 제작 보고 정우성 씨와 전혜진 씨 그리고 허성태 씨까지 상석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네 분이 워낙 절친이시다 보니까 특히 정우성 씨 이정재 씨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분이 워낙 친하시다 보니까 제작 보고의 현장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되게 담을 이야기도 많고 또 허성태 씨가 막내답게 굉장히 이정재 씨, 정우성 씨의 예쁨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촬영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제작 보고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정우성 씨와 계속해서 붙어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허성태 씨가 그 안에서 생겨난 어떤 에피소드들 많이 알려주셨고 옆에서 모기도 직접 잡아주시고 매일 밥 먹었냐고 물어봐 주시기도 했고 그런 스윗함을 또 보여주셨다고 해가지고 아마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기사를 내셨을 것 같아요. 허성태 씨와 또 정우성 씨의 새로운 케미에 대해서 저도 워낙 뭐 이정재 씨, 정우성 씨 유명하시니까 친한 걸로 두 분만의 어떤 케미를 기대하고 갔는데 또 새롭게 허성태 씨, 정우성 씨의 케미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또 영화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반응입니다.